다같이 대가리 뗄 때 자기 머리도 같이 떼줄까요? 아니 자기 입맛이 이상한 거 아니에요? 저번에 자기 회사 사람들 우리 집에 집들이 왔을 때 다들 내가 해준 음식 맛있게 먹었잖아요. 아니죠, 그거 먹고 병원에 실려갔잖아요. 아니죠, 그건 술병 나서 간 거죠. 음식은 맛있게 먹었죠. 아니죠, 먹을 게 없어가지고 술만 먹었잖아요. 소주 먹고 안주로 맥주를 먹었잖아요. 그래도 다들 나한테 음식 맛있다고 얘기해줬잖아요. 아니죠, 그때는 다들 맛이 가 있었잖아요. 아니죠, 그래서 내가 그 다음날 해장하라고 회사에 도시락 싸서 보냈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회사를 못 나가잖아요. 미안해가지고. 예? 아니 나야 건강식을 챙긴다고 어쩌요. 그러면 회사 사람들은 무슨 잘못이에요? 자기가 회사로 보내준 그 3단 도시락 우리 회사 사람들 열어보고 깜짝 놀랬대요. 3단 도시락이 절대로 풀떼기로 쌓여있어가지고. 예? 우리 부장님도 그거 열어보고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는지, 이거 풀떼기를 먹을지 옆에 잔디를 뜯어먹을지. 예? 결국 잔디를 뜯어드셨대요. 그럼 오늘 자기 머리카락 다 뜯어볼까요? 그럼 쟤를 다 엎어볼까요? 아, 장모님, 아. 아유, 엄마 어쩐 일이고? 아이고, 요즘 우리 김서방이 힘이 없는 것 같아갖고 우리 김서방 먹이려고 장내상 갖고 왔다 아이가. 진짜 역시 내 생각하는 건 우리 장모님밖에 없어. 이거 참, 얼른 먹어봐라 빨리. 내가 이런 걸 좋아하는 게 얼마나 싫어하는데. 엄마, 이 양반은 이런 거 안 먹고 빨리 죽는 게 소원이란다. 아, 내가 이런 거 얼마나 좋아하는. 장모님 요 하나만. 아이고. 안돼.